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앞에 마련된 외국인 자율방범대 초속.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원들이 모여 순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조직된 자율방범대는 매주 목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자양파출소와 함께 양꼬치 거리 일대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지역 주민 협력 방범, 범죄 없는 이 지역 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했습니다. 현재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19,000여 명. 이 가운데 중국인들이 15,000여 명으로 80%가 넘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조선족들이 자양동에 모여 중국 음식을 팔기 시작하던 것이 지금의 양꼬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거주 지역은 슬럼화된 우범지대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지만 양꼬치 거리의 경우 내국인 손님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약간 문화적 차이도 좀 있고 생소한 뭐 이런 음식이다 보니까 근데 자꾸 뭐 여러 차례 접하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맛도 좋고. 자율방범대가 방범활동과 함께 불법 노래방을 단속하거나 사대학 근절 홍보활동 등 경찰과 협력해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처럼 막 손님들 술 취하고 싸우고 손님들 무서워서 가게 안 들어가잖아요. 동네에 그 싸운 사람 없고 뭐 조용하거나 손님들 마음대로 맘 놓고 뭐 암집에 가서 뭐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싶고. 하지만 외국인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이다 보니 어려움도 많습니다.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가 있지만 가입이 되지 않아 경찰의 일부 도움을 제외하고는 초소와 복장 모두 사비를 들여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순찰활동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인 가운데 보다 나은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TBS 김지희입니다.